바나나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 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어이야 씨, 야 이거 나중에 조금 더 소문이 커지면은 글 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즘 소문에 의하면은 어떤 스트리머와 어떤 사람들 사이에서는 내가 어? 금수저고 불법적인 뭐 어쩌고 저쩌고 때문에 차도 4명이가 아니고 막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 예, 혹시 방송을 보고 있으면 나와. 나는 내 페라리를 걸게. 넌 10,000원 한 장만 걸어도 좋아. 예, 내가 벌어서 샀는지, 어? 어떤 다른 돈벌이 수단이나 금수저로 산. 우리 아빠 지금 한 달 수입이 마이너스야! 그 집 내가 지금 먹여 살려. 근데 소문 중에 내가 마약을 한다는 소문도 들었었거든? 건너 건너서? 근데 그거는 솔직히 기분이 좋았어. 왜냐면 약간 퇴폐미가 느껴진다는 것 같아서. 뭔가 최근에 이미지가 좀 퀭하고 그렇게 됐긴 했잖아. 뭔가 퇴폐적인 느낌으로 변했잖아. 근데 뭔가 스웩이 생긴 느낌? 아직 클럽은 가본 적 없고 술은 1년에 2번 정도 먹어. 일단 그런 삶을 살고 있는 퇴폐 섹시남이지. 미미짱이 리얼 퇴폐 섹시 큐티남 아님? 걔도 얘들아 의외로 존나게 성격은 안 좋은데 걔도 의외로 이렇게 노는 타입이 아니야. 근데 민수를 내가 싫어할 이유가 없는 게 우리 민수가 싸가지는 없어요. 근데 얘가 재밌어. 그럼 용서할 수 있어 나는. 어 너무 화가 나 하지만 너무 이뻐. 그럼 용서가 돼. 막 이렇게 농담삼하는 것처럼 난 싸가지가 없어. 재밌으면 용서가 돼. 말이 싸가지 없다지 그렇게 선 넘지도 않고 듣다 보면 어이 새끼 자식 싸가지가 없군 뭐 이런 느낌 정도라. 어. 재미있으면 용서되증이응 노잼은 유죄야. 근데 내가 여동생이 있으면 소개시켜줄 상은 아니야. 여동생이 소개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게요? 아... 뭐. 근데 여러분 좀 놀라운 사실... 놀랍다고 해야 되나? 대충 눈치 깬 사람들도 알겠지만 은근히 걔가 이성에 대한 욕구가 그렇게 큰 애가 아니야. 도사 같아 무슨. 물론 역행 보면은 저기 이렇게 하긴 하지만은 뭐 그거는 사실 어떤 사람이든 다 생물학적 반응이라고 보고 걔는 여자 얘기를 하는 건 딱히 못 들었어 나는. 최근에 나왔던 이야기도 아 얘기 되나? 여보세요? 네네. 아유 저 감독님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저 방송 중입니다. 아 예 대표님 고생하셨습니다. 예 아 다름이 아니라 제가 애들에 대해서 풀고 싶은 썰이 하나 있는데 그 이야기 해도 됩니까? 우리가 은별이랑 덱과 제가 셋이 나눴던 심도 깊은 그 BDSM 대화? BDSM이 뭐죠? 그 성향 테스트 했던 거? 아, 네, 저는 일반인이니까. 아, 네네, 알겠습니다. 그걸 한번 풀드. 아, 알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저기 대변님. 네네. 푸는 건 좋은데 주작하지 마세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얘 나한테 대인 게 맞나? 그 민수가 걔 노잼 캐릭터예요. 나는 이제 알다시피 쌉 디그레이더가 나왔어요. 상대방에게 수치와 민망을 주는 것을 즐거워하는 깝침의 대명사. 은별이는 은별이 프라이버시가 있는데 뭐가 나왔어. 그래서 넌 뭐가 나왔구나 끼끼를 하고. 근데 민수가 BDSM 그게 뭔데? 가지고 알려줬어. 이때 이 새끼가 존나 노잼 반응하는 거야. 야, 이 집 뭘 조른다고? 미친 거 아니야? 야, 내 도구를 왜 써? 미친 거 아니야? 미친 놈이야. 존나 노잼 반응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 새끼 존나 쌉 바닐라 나왔어. 무성향자. 그 얘기 뜨자마자 은별이랑 나랑 와 개노잼 와 민수 와 너 진짜 개노잼이다 와 너는 이렇게 수컷의 향이란 없다 막 이렇게 놀렸더니 민수가 갑자기 발견 야! 난 잘해! 막 이러면서 뭐야 여보세요? 아 저기요 아 네 아 제가 잠시 확인을 했거든요 방송을? 네네네 아니 저기 죄송한데 아니 주장은 안 했잖아 아 한마디만 해도 돼요? 아 네네 죄송한데 이거 변태새끼들이 그게 꿀잼인 거예요. 아니 씨발 보통 모든 사람들은 바닐라 아니에요? 아니에요. 뭐든지 성향이 하나씩 나와야 되는데 님처럼 그렇게 정상에 나온다? 님이야말로 뭔가 존나게 숨기고 있는 음흉 변태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런... 당신이말로 음지에서 온 암흑의 사자야. 세상이 변했네. 씨발 언제부터 변태를 씨발 찬양하는 세상이 됐어. 아니 상대방한테 침을 뱉는 거에 희열을 느낀다 이런 씨발 어떻게 묶는지에 대해서 연구한다 이딴 게 중요한 게 말이 되는 건데요?
아니 침 내가 전문성이지 왜 아니 꼭 그렇게 침은 뭐 취향은 탈 수 있다고 하지만은 이게 뭔가 구속동원 이런 거 어떻게 보면 되게 보편적이기도 하잖아요. 예? 아니 생각해보면은 구속도구도 손목을 잡는 것도 일종의 가벼운 속박이 되는 거고 그래요. 예? 예? 세상 좀 또 변했네 씨구라. 아니 저기요 이봐요 당신 그리고 내가 뭐 아니 제가 죄송한데 민수님 이렇게 찌질하게 얘기했습니까? 아니 죄송한데요 당신 성희롱하고 싶진 않지만 보통 이제 잠자리라는 것은 그만의 어떤 오락성과 쾌락을 추구하는 어떤 또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님은 뭐냐? 딱 해서 네. 오케이 시작할까요? 네? 퉁탁 끝!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니, 여봐요 네, 여봐요 네. 바닐라에 대해서 똑바로 해석을 하세요. 바닐라는 씨발 아이스크림이나 처먹어. 야 서로의 존중으로 하는 진짜 교감을 하는 그게 진정한 그거예요. 당신들처럼 막 씨발 엉덩이 막 때리고 막 머리끄댕이 잡아야지 희열을 느끼는 그게 아니라 여기요 교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아, 죄송한데 모든 사람들이 엉덩이 때리면서 막 이런 거 하는 게 아니고 안 해요. 아니 그거는 이제 그런 성향이고 그렇게 한다는 건 저도 원치 않아요. 저는 조금 더 젠틀한 걸 좋아하지. 아니 당신 젠틀하게 디그레이몬인가 나발인 거 어떻게? 젠틀하게 하는 방법이 도대체 뭐예요? 그러니까 관계를 할 때 전의를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전의를 함으로써 뭔가 그런 애태우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일종의 디그레이더인 거고요. 가볍게. 나 전의할까 말까 할까 말까 이 질문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지 전의를 하면서 뭔가 그 이상의 것을 할까 말까 할 수 있지만은 뭐 그거 이상으로 할까 말까 하는 씨발 그거는 씨발 장난꾸러기고 그냥 하기 싫은데 뭐 이 질문할 거 아니에요? 다시 하기 싫은데 완화툰으로 그거 하실 거 아니에요? 죄송한데 그러면 상대가 씨발 뺨치고 관계를 하지 내가 하다가 갑자기 이 질문을 한다고요? 당신이 그렇게 하니까 디그레이몬이가 나발인가 그거 나온 거야. 아 죄송한데 디그레이몬도 아니고 디그레이더들이 씨발 목소리 변조해가지고 할게 그러지 이런 거는 게 아니에요. 아니 씨발 누가 그런 짓 하냐고. 말로 하긴 민망하지만은 그 사람과 관계를 가질 때만의 또 그 젠틀한 저기 또 그 밀당이 있는 거지. 야 연애할 때도 밀당이 있는데 바닐라는 그냥 씨발 그냥 자 끝! 뭐야? 어? 뭐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한다고 적혀져 있다고요. 아예 SM 한 사람들도 서로 배려해요. 배려하고 상호 존중하여 하는 거지. 한 번도 목도로 막 씨발 침 깎고 이게 무슨 배려입니까? 아니 그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런 S 성향이 그 강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걸 좋아하는 M 성향과 만나가지고 저기 합의를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배려를 해서. 아 그리고 당신 생각을 해봐요. 그 침 뱉는 거 그거를 소프트하게 어떻게 표현합니까? 아 그거 야 여기 침 뱉는다고 하면 오이하고 침 받아먹을 애들이 여기 쎄고 쎘어. 네가 침 야 너 전체처럼 보니까는 당신이 디그레이몬이 나온 거야. 님 방송 가서 저기 퇴 한번 해보세요. 그럼 오이야 이거 하는 애들이 하나도 없는지. 아 그거는 아 그거 봐요. 모두 디그레이더가 조금씩 있고 그런 거예요. 이... 그럼 뭐야 특수 새끼들은 다변대 새끼들이야? 그래 아니 야 지금 뭐냐면은 10점이 있을 수 있고 30점이 있을 수 있고 뭐 100점도 있을 수 있지만 빵점 맞기가 진짜 힘들 거거든? 그걸 네가 한 거야. 바닐라가 빵점이냐고. 그럼 근데 이성과의 그 성관계가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닐 뿐이야. 그럼 너 못하는 거네. 아니 개잘하는데 아 졸라 답답하네 이 씨가 보여줄 수 근데 너 솔직히 그건 팩트야. 우리가 바닐라케 노잼이 했더니 소파에 앉아있다가 고개 휙 막 그냥 고개가 꺾여 막 휙 돌면서 나 잘해! 이거 했어 눈 커지면서 억울하잖아! 나 억울하고 세상에 제일 싫어하는데 아 이래 씨발 이거 변태 새끼들 얘기를 못하게 나 알겠습니다. 아이 뭐 성향 존중은 서로 하는 게 맞으니까 저도 여기서 더 긴 말을 하지 않을게요. 아 저는 변태 존중 못합니다. 다 부족시켜야 돼요. 야 근데 너 같은 바닐라도 나 같은 디그레이더도 은별이도 모두가 입 모아서 공감했던 한 가지는 있어요. 뭔데요? 원호가 데디 나왔다는 걸 정말 역겨워했어요. 아 존나 역겹지. 어 아주 역겨워요. 데디 좋은 것 같아 데디. 라후라처럼 5분만 아 씨발 그것도 말하지 마. 존나 역겨워 죽여버리고 싶어. 근데 원호 데디 나온 거 말해도 되는 거야? 아 그럼 어디 위키에 써있대야. 아 오케이 알았어 위키에 써있다고? 네. 더 역겹네 씨발. 알겠어. 이봐 이 원래
사람의 가장 즐거운 대화 주제 중에서는 음담패설이라는 게 무조건 있는 법이에요. 야, 한 얘기가 없는 세상은 물론 이제 방송에서 할 수 없을 뿐이지 내가 또 귀재야. 근데 이런 바닐라들은 대화의 재미를 느낄 수가 없어요. 난 디그레이더야. 아, 나 디그레이 뭐냐 씨발. 나는 나네 나네요 나는 나노요 아나카 스키테 스키 스키테 도레다케 주요이요 생케테